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어! 이러시더니 팬티는 입으세요, 팬티. 명량 김민석. 어. 이제 저 일병 김민석 하면 일병 김민석! 이러면서 이제. 군대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쟁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를 같이 살았어. 니네 때 동기들 또 연예인들 많지 않았어? 우리가 누구누구? 그 요컨 뮤지컬을 하는 학연병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 그리고 강하늘, 그리고 인피니트 성규, 그리고 나랑 민석이까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더 들어와서 공연하고 있었어. 최대한 시우민이가 후임이었어 그럼? 그치. 뭐 쳐다도 볼 수 없었지 그때. 아 시우민이도 그러면은 시우민이도 본명이 김민석이거든? 아 그래 똑같네. 그럼 시우민 왜냐면 부대에서는 본명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김민석 김민석이면 막 헷갈리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이제 짝대기가 다르니까. 계급이 다르니까. 그치. 그럼 아, 이제 뭐 계급으로 얘기하는 명량 김민석. 어. 그럼 이제 저 일병 김민석 하면 일병은 김민석! 이러면서 이제 아 일병은 말투가 네. 그래야 돼. 목소리가 커야지 아무래도. 자 이게 단계별로 내가 한번 보여줄까? 어. 처음에는 막 여기가 떨려. 떨려 불안해. 일병 김민석 이렇게. 어. 처음이네. 일병은 조금 이제 요거보다 좀 덜해. 일병 김민석 이렇게 하고. 상병은 뭔가 좀 지가 카리스마 있다 생각해. 아. 상병 김민석. 아 약간 중2병 고 그 느낌이지. 병장. 지가 최고거든. 어 상병. 이제 병장 때는 그냥. 병장. 영어식이야 바로. 병장 김민석. 집에 갔는데 아, 완벽하게 들리면 안 돼. 시대별로 그게 다르지. 90년대는 이병이라고 하면 안 돼. 이 등자까지 붙여야 돼. 아, 이등병! 이수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진짜? 이등병!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감정성대로 정확하게 돼. 이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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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절대감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잘하는구나. 이등병! 이렇게.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되게 늦게 갔어. 29에 갔단 말이야. 그 정도 29에 갔는데 그때 내가 헌병을 지원해서 갔거든. 근데 그 MC 승무 헌병이라고 MC가 모터사이클이야. 오토바이 그 요인 경호하고 하는 알아, 그 알아, 알아. 헌병 그 앞에 적혀 있는 그 오토바이 병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갔는데 헌병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돼. 어? 몸에 문신이 그럴 수 있어. 형님은 안 되겠네요. 아, 그래서 아쉽구만. 그래서 뭐 안 된대. 문신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한 반 정도 되는 방에 신체 검사하는 거 들어가서 이제 문신 검사한다고. 아, 이런 검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제 다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사실상 거기 있는 애들 20살, 21살, 나는 29이었고 그래서 이쪽 방에 10명이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 모르는 사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벽 보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 보통 말을 할 건 아니고 그렇지. 벽 보고 있는데 이제 자 옷 벗고 일렬로 서세요 그래서 옆을 쓱 봤는데 다 옷을 벗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이제 딱 다 팬티까지는 다 벗었어 팬티까지는 다 벗었어 팬티까지 다 벗고 살아있네 그래서 일렬로 서세요 해서 딱 섰는데 여기 딱 열 명이 팬티는 다 입고 있는 거야 나만 진짜 나만 자신 있었구나. 팬티까지 다 벗은 거야. 자신감 살아있네. 아니 그 자신감이 아니라. 야 이건 너 자랑 아니야. 아니, 완전 거짓말이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어 이러시니까 팬티를 입으세요 팬티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팬티를 다시 입고 입었어. 섰다. 우리 세 명이 지금 동시에 이 얘기는 100%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쪽에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 우리 박정희 얘기를 해봐.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섰을 때 옷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근데 팬티는 마지막 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갖다 종태를 살필고 난 다음에 그렇지. 이미 스타였는데. 그렇지. 보통 바지 벗을 때 속옷 같이 안 벗지. 이 얘기는 바지만 먼저 벗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0% 거짓말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지? 이 정도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진짜였다면 나를 맞춰봐야 나왔어요. 아~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맞는 게 정말 그렇지. 정말이면 이건 무조건 나를 맞춰봐야 그렇지, 소리야. 아, 답답합니다. 정말 이게 진짜 야, 이거는 본인의 거짓말과. 으쓱거리는 자랑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이왕이는 거기 저 방송만 들었는데 종교를 바꿨어? 아니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 종교를 바꿨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종교를 바꾸면 안 되고. 그렇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가. 어쨌든 우린 다 훈련소를 가잖아. 주에 한 번씩 일요일이었을 거야. 아마 일요일 날 종교 활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종교 활동을 가기 전에 약간 이 소문이 퍼져.
이번 주에 어딜 가면 어떤 간식을 준다. 그런 것들이 그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되게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지. 원래 기독교지만 뭐 불교도 갔다가 그럴 수 있지. 성주교도 가고 종교가 불교도 뭐.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 우리가 딱 3주 차이로 군대를 갔거든, 논산을. 그러니까 한 주가 딱 겹치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갔어. 이 종교 활동에서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원불교에서 마지막 그 만났었어. 왜냐면 원불교가 인원이 제일 적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어디서 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만나자 뭐 이런 거 없어. 맞아. 옛날 뭐 시계탑에서 만나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3주 뒤에 원불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나게 만났어. 아 진짜로. 농민영화 중요해신데. 아 진짜로 진짜. 모든 종교. 진짜 보면은 두준이 지금도 봐도 그렇고 눈빛이. 애들이랑 대화에 낄 수 있을까? 아까 그건 그래. 좀 외로워. 그치? 혼자. 지금 내 코너인데 의견 얘기만 하는 이럴 때 좀 외롭지. 보통 육군을 더 많이 가서 보통 육군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셋 다. 육군이 묻힌다. 그건 좀 외롭지. 선임일 때 잘해줬어? 저기 경훈이가 선임일 때? 일단은 경훈이가 날 추천했기 때문에 나는 일반 병사로 입대를 했는데 경훈이 있는 군악대에서 날 차출해서 이제 갈 수가 있었고 일반 병사 중에서만 뽑을 수 있는 군악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군인한테 환영받는 유일한 남자 가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난 자괴감에 빠졌었지. 왜냐면 내가 후임이니까 먼저 나가서 그때 뭐 사랑은 향기 남기고 같은 백 이런 거 부르면서 군인들 반응이 꽤 괜찮거든.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남자 가수 중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이제 좀 딱 얻어서 딱 내려가면 경훈이가 올라오는 순간 가시 음악 띠리리리리리 하면 사람들 다 일어나. 우와! 난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는데 난 계속 그리고 그 특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활어의 소주 원샷 우럭 두 개 더. 활어의 소주 원샷 우럭 두 개 더. 저 와이프 던지고 갔더라. 막 간부들도 일어나가지고 활어. 왜 이렇게 웃겨? 3군 사령부는 지금 없어졌지만 306 보충대라고 장병들이 가족들하고 와서 거기서 이별해요. 논산 훈련소랑 비슷합니다. 부모님들 안심하십시오. 장병들 뭐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안내를 해주는 데인데 이제 경훈이가 제대 한 달 앞두고 보조기가 사라지지 않을 때였어. 마지막 한 곡을 딱 불러야 되는데 멘트가 굉장히 감성적이더라고. 뭐였어? 많은 장병 여러분들 군대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쟁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난 나간다. 경훈이가 그때부터 재밌었네. 경훈이가 원래 재밌었네. 내가 4월에 입대를 19년 4월에 입대를 했고 키가 3월에 입대를 했어. 근데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통화를 했단 말이야. 얘가 나한테 야 중대장 훈련병 있으면 너 꼭 해라 이런 거였어. 왜 이랬더니 그 너가 잘하면은 포상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중대장 훈련병을 했거든. 본인이 그걸 받은 거야. 포상이 뭔데? 휴가. 포상 휴가. 근데 훈련병이 포상 휴가 받는다는 건 없지, 진짜 어려운 일이야. 하늘 별따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내가 딱 손 들고 했지. 거기 가면 또 하고 싶다는 애들이 또 많아. 정말 많아. 다 니노 같은 애들이. 정말 나 같은 애들이. 얘 같은 애들 선방하지 하고. 아니 내가 열하겠다고 해. 다 내가 열정이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내 열정이 안 돼. 밀어 일찍 밀린다고. 밀려. 내가 밀려, 내가. 너 서두리고! 윤호 형이네. 그래서 어떻게 그 경쟁을 뚫고 내가 됐어.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이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했는데 우리 해병대에선 그런 게 없단. 그래서 내가 수료하자마자 얘한테 전화, 야 우리는 업대 전화를 했던 애가 다른가? 나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르대 갑자기. 아키는 휴가를 얻었어. 나는 받았어. 나 못 받았고. 온유는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런 억울 안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거 믿고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서. 첫 등대 얘기 아니구나. 한다 오면은 알게 될 거야. 태빈이랑 그 민호 형 군대 있을 때 군대 밖
맛있게 잘 먹었대? 어, 엄청 되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 형 그 맛있었다고. 나는 군대 밥이 진짜 잘 맞았어. 나도 그랬어. 어, 솔직히 처음에는 아침에 무조건 우유가 나와.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처음에 밥 먹고 뭐 미역국 김치 먹었는데 우유로 입가심하기가 좀 그렇잖아. 어, 처음에는 그게 안 맞았는데 나중 되니까 우유를 마지막에 안 마시면 아침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아~ 지금도 아침에 무조건 우유를 마셔. 다 되지. 그 얘기 있잖아. 우유 안 줘서 화냈다는 거. 어, 내가. 야, 태민이가 더 잘하는데? 태민이가 누가 우유 안 줘서 중간에 우유가 얘기해. 아니, 내가. 아, 진짜 한 번은 우유가 안 나온 거야. 이게 국룰인데 아침에 무조건 우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화가 났지. 우유가 왜 안 나오냐 할 때 알고 보니까 부식이 어째 잘못돼서 안 왔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뭐 못 먹고 하루를 시작한 그런 일화를 태민이한테. 그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밥 먹고 이러면 평소에 크게 신경 안 쓰던 것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맞아, 때가 있어. 혹시 마주친 적이 있을래나? 터치라고 내가 나갈 때 들어오는 기수를 이제 터치라고 해. 어, 터치 기수. 그거였어. 그래서 근데 나는 뭐 만날 일 없을 줄 알았지 했는데 바로 옆 대대에 갔다는 거야. 옆 건물에. 어쩌면 마주칠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만났어. 우리를 만났어. 교회에서 만났어. 얼굴 책 그런 걸로 봤지. 아, 둘이 만나면 어떤 상황일까 하는 뭐 짤들이 있더라고. 뭐 내가 뭐 안녕하세요 선배님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재밌다 하고 봤는데 진짜 만나게 돼. 실제 상황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 나도 고민을 많이 했지. 실제 상황. 아, 내가 내가 그래도 해병대 지금 안에서 기수로는 최고잖아. 그치. 그치. 제대로 내가 걸어가면 앞서. 홍해가 갈라져. 민호 선배님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말 안 걸고 있다가 따로 딱 해서 아, 어떻게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떠세요? 어색하겠다. 민호 너무 힘이 됐겠다. 뭐, 그래. 민호 선배님은 이제 어, 잘 지냅니다. 뭐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예의를 서로 이제 갖추면서 했어. 근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좀 근데 죄송하더라고. 민호 입장에서는 찬혁이가 신처럼 보일걸? 그래. 그럼. 진짜 그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 우리 찬혁이가 해병대에서 아는 형님 본 것처럼 민호도 또 해병대니까 나온 거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네가 그래도 해병대로서는 선임이잖아. 그럼 후임한테 얘기하듯이 하나 해줘. 어, 민호 해병 잘 지내고 있나? 아마 지금 걸레 빨고 있을 텐데. 어, 그래. 땡이 쳐라. 아, 진짜 왜?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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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멋졌어. 왜냐면 이게 그 말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인사야, 인사. 어. 해병대 안에서 인사야.